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피어는 어떤 단체이면서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전피어는 네. 2016년도에 2016년도 4월 달에 결성이 됐는데 그 전에도 이제 신천지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네. 그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분들끼리 모여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2016년도 4월 달에 가족이 신천지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그런 분들끼리 모였고 또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한 주변에 돕기 위한 분들이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좀 신천지에 대한 전국적인 그런 피해를 알리고 또 신천지 피해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교회가 대처해야 될지 또 좀 저희들끼리 좀 공유하고 그리고 신천지 그런 피해자들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이 회복되고 위로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활동을 하자 하고 만들어진 단체가 전피어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가 부각됐잖아요. 그전에는 신천지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그냥 아 신천지 그런 게 있긴 있나 보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전체랄까 뭐 그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쨌든 부각됐잖아요. 그러면서 전피어의 활동 영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저희가 참 요번에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언론을 통해서 신천지의 그런 신체나 또는 피해 사례들 또 어떻게 신천지에 빠져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지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언론에 알려지는 그런 일들이 좀 알려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런데 계속 알려지지 않다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온 국민이 예방 2단 세미나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빨리 알려지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신천지에서 이런 뭐 신천지의 이단성 이런 걸 떠나서 사회 문제로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을 정말 대놓고 가출시켜요. 차량을 이용해서 애들을 부모로부터 빼돌리고 종교의 자유라고 또 아이들이 성인이니까 그거를 부모가 간섭하지 못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이건 완전히 반인륜적인 그런 행태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길거리 포교나 또 이런 신분을 사칭하고 또 위장하고 이건 완전히 사기죠. 사기 사기꾼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 행각을 통해서 신천지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이렇게 거짓말하느냐. 거짓말하면서 전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신천지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은 약은 입에 쓰지 않느냐. 처음에 거짓말로 데려가더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고마워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걸 정당하게 얘기하는데 그거 너무나 잘못됐고 또 신천지 교회가 있는 곳에는요 그 주변에 어디나 신천지인들이 그렇게 불러요. 바부처럼 이혼해서 모여서 사는 여자들이 거기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건 사실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아주 사회 문제고 이런 그 신천지 신도 가족을 둔 가정들이 겪어야 되는 그런 가정 불화라든지 이런 그 가족 간의 그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큰 일이고요. 아이들이 잠시 있을 그 잠시 뒤에 있을 이만희 교주가 베풀고 시한부 종말을 위해서 가출하고 이혼하고 직장 포기하고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사회적인 피해입니다. 이거는 꼭 바로 잡아야 될 일이고 꼭 알려져서 더 이상 이게 신천지가 이렇게 바로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류에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신천지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또 구원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이다. 너무 신천지를 그렇게 욕하지만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신천지라는 한 조직의 리더 교주 명관은 범죄자, 사기꾼 그리고
사기 치는 것을 알고 있는 신천지 조직의 수뇌부장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영생한다, 또 뭐 신이라는 일을 한다, 신천지를 이런 총명으로 신부리들이 공무부와 싸가지 와가지고 13만 4천에 대한 섬겨진다 이런 허황된 교란을 가지고 이 순진한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가정을 한탄내고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천지 자체의 정체를 가지고 이렇게 혐오한다든지 또는 그들을 혐오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거기 피해자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친구들이 돌아왔을 때 과연 정정은 그겁니다. 이만희는 죽을 것이고 신천지는 무너질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꿈이 현실화되는 과정이 여기 서 있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신천지에 나와서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 한국 교회는 과연 우리 신천지들이 돌아왔을 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질까요. 신천지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갔을 때 배척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이 나온 척하는 건가, 정말로 신천지에서 탈퇴한 사람인가, 일단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경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존 교회에서 안주하기도 또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또 대책을 세워서 그 안에 또 신앙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가정은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자녀가 회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가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 신천지에 다녀왔던 아이를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쵸? 거기가 어땠어? 너 왜 갔어? 거기 갈만했어? 이 사람은 모르니까 계속 먹고 이 사람 다녀온 사람은 지금 자기가 너무 아픈데 그런 질문들을 똑같은 질문을 100명을 만나면 100명 질문을 받으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옮기게 되고 아니면 또 그 색안경 낀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보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천지를 알았더라면 목사님들도 그 아이한테 할 말과 못할 말이 있어요. 다 사실 가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신천지인지는 알았어요. 근데 얘가 아직 신천지를 안 나왔을 때 어마어마해요. 아이한테 그냥 잘 지내니? 그래 참 보기 좋다. 이 정도로만 말씀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아이한테 대놓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아이가 일반 목사님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더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 더 정을 비쳤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그 이제 교회로 돌아가려고 했으니까 아이 사람들한테 수많은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 엄마 아빠 자기가 다니던 교회로 못 돌아가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되고 신앙생활 정착을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그 신천지 모두를 혐오하는 게 아니고 TV에서 윤재덕 소장님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도 다른 분 글을 이제 인용을 하시면서 한 A4용지만한 글을 읽으시는데 제가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 요점은 뭐냐면은 신천지가 1%만 나쁜 사람이에요. 그 1% 나머지 99%는 다 세뇌되고 그들도 자기 인생 앵벌이 당하고 자기도 속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데 그들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도 신천지 속고 갔잖아요. 피해자잖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가해자가 돼가지고 아픈 가정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 자녀는 피해자예요. 99%는 피해자고 1% 저 위에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그들이 범죄자고 그 사람들만 제대로 구속 수사를 해도 신천지는 와야 될 거예요. 일주일 4월이면 5주년이 되는데 네. 우리가 이만이 구속 딱 하면서 5년 만에 한 번은 막 빨리 오지 않아요? 진짜 너무너무 몸으로 뛰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몸으로 뛰었어요. 머리 하나 막 대줘야 돼서 막 진짜 집회 수위할 때 머리 대주러 막 일 그만두고 가야 되고 이런 그쵸.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으면 이런 날이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고 예배를 가정이 있는 사람은 조금
형편이 나아요. 네. 네. 끝까지 회복되기까지 보듬어주고 또 신앙으로 이렇게 또 세워주면 좋은데 홀에 있던 사람들은요 돌아갈 가정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혼하는 데요. 그 매뉴얼을 보면은 진짜 이혼을 어떻게 하는지 이자를 어떻게 뺐는지 자학을 해서 진단서까지 떼어가지고 남편을 어떻게 내쫓는지 이것까지 다 매뉴얼에 대한 집단이 진짜 악랄한 방법이네요. 본인이 옛날에 가출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안 나가고 남편을 내쫓아 자해를 해서 경찰을 불러서 나 때렸다 이러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하고 접근금지를 걸려요. 두 달 안에 못 들어오거든요. 그 안에 챙길 거 다 챙기고요. 해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쉼터 애를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애를 데리고 쉼터로 들어가면 1년 동안 그냥 거저놓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가족 간에 악랄한 방법으로 가족을 파탄하는 집단인데 신천지인데 제가 이번에도 이제 제 전화 제보들 기자들 이런 걸 받으면서 쉼터에 들어간 신천지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쉼터에서 연락을 했어요. 나 여기 쉼터에 있는 사람이고 자기도 가정폭력배우 아닌데 신천지가 애를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시험이 신천지가 이 사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나 비걱정을 하면서 제보가 많이 오는데 그거를 기자들한테 제보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제보를 받고 한 달 사이에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잠을 어떻게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자회견을 네 번을 하고 고발을 네 번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여튼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저희는 그 한 달 동안 이걸 순발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게 준비되어 왔었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우리 기자회견하고 시위하고 네. 막 그 이만에 대해서 말만 딱 들으면 그냥 줄줄줄 다 나와요. 끝나고 왜 이만이 앞에서 이만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어져서 그 교리 얘기하면서 이 썩을놈아, 썩을놈 욕 아닙니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썩을놈아, 네가 사냐, 누가 사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만이는 이렇게 길거리에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만이 죽습니다. 여기는 뭡니다. 그렇게 예방을 누가 나한테 한 번만 해줬다면 우리 아들 가지 않았어. 이런 아쉬움에 그냥 맨 거리에서 소리 지르면서 5년을 왔는데 결국에 이 목소리가 모아지고 방송에서 온 동네에게 방송을 타고 나가게 되는 그들하고 참 느낀 게 저도 이제 이런저런 사역들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기가 되는 신천지 가족들을 만나서 너무 아픈 가슴을 느껴지니까 이걸로 내가 같이 가슴으로 여기까지 와서 했는데 이것도 참 이제 어떤 저희에게 이제 주신 어떤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방금도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랑 5년이나 같이 있어가지고 한 식구인데 이제 막 가족이 빠져가지고 온 어머니들이 아우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세요?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있어? 이러는데 나도 피해자예요. 매주 저도 우리 그 간주자가 이제 빠져나갔잖아요. 그 애가 내가 돌보던 청년이었고 그리고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다리가 아프지만 밥을 하셨던 분이에요. 개척된 분이에요. 그런 선주를 갖다 간주하는 예쁜 선주가 신천지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울었다. 예배 때마다 우시니까 말릴 수도 없어. 그게 예배가 초상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성도들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찾아오자 우리. 그래가지고 개떼같이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걔를 신천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운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10명 있잖아요. 5만명 모인 데 가가지고 신천지 만국 회의한다고 막 그 카드 새겨놓고 막 기적을 쳐보고 있잖아요. 야 이만해 뭐 나와라 해도요 아무 짓도 못해요. 그렇지 2000 보면 이 손가락질만 해도 슬슬 도망가요. 그렇지 2000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진실이면 진리잖아요. 그러면 이만희한테 어떻게 될 거다. 교회들 목사님들 몇만 명 있는 목사님들도 벌벌 떨어가지고요 뭐 하나 신천지를 위해 신천지 피해자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라도 한 명 100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은 200명이 나가도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일은 약 한 마리를 찾아서 그 간다는데 아홉 마리만 그냥 내 품에 있으면 그냥 괜찮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데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봐요. 딴 생각이 있었어.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약해졌다고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항하는 이 이단 신천지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화내고 나는 같이 나가서 같이 싸웠어야 된다고 봐요.
그랬다면 지금 응답 없어요. 그럼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자녀가 신천지에 빠진 걸 알고 본인이 옛날에 사모했던 그 대형교회 목사님 철근 항상 이어폰 꽂고 다녔어요. 출퇴근마다. 그렇게 몇 년을 듣고 나중에 보니까 내 자녀가 신천지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거기다가 SOS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말 한마디만이라도 제대로 신천지는 우리가 어떻게 다뤄줄 것이 아니고 상담 기간이 따로 있으니 거기다가 연락을 해보십시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시는 말씀이 우린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남편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설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 큰 교회들이 다 자기네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 교인들만 교인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힘들어하는데 당신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 청년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청년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한 번도 뭐 콜이 온다거나 어떤 뭐 이렇게 오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소식을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신천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사이비 교리 중에서 제일 허접한 게 신천지 교리래요. 그러니까 얘네는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상담사나 만났다 하면 그냥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상담을 더 못 받게 하려고 그러고 영이 죽는다, 뭐 눈이 썩 없어진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받을 만하면 아이들을 가출시키고 이혼시키고 응? 부모랑 떨어지게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그 신천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형교회 하나, 두 개만 일어나도 신천지 그냥 무너져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가 부각이 되면서 대형교회 어땠어요? 목사님들 한 말 안 했어요. 같이 지금 이렇게 붐이 일었을 때 말 한마디만 얹어줘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말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목사님 여기는 혼자서 그렇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 교회에 청년이 빠졌을 때 교회에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청년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정말 큰 교회도 아니었었는데 그 성도들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같이 시위해주고 이러면서 그 청년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가정 전에 우리 고모님이셨는데 거의 가정 또한 마찬가지로 신천지 가가지고 이 교회에서 같이 있는 그 성도들이 가서 시위를 해줬어요. 그랬을 때는 얘네들이 꼼짝 못해요. 그 자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되게 안타까워요. 이제 저도 이제 그 전편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게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편을 통해서 많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돌아오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매우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오늘도 대검 앞에서 고발장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몇 번의 고발장들이 계속해서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발장이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신천지 반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만이 구속. 왜 구속돼야 되느냐면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살아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걔네들 말로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으로 있는 이만희 몸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른 사람한테 안 들어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한테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거죠. 이만희 그 개같은 교주가. 그런데 그 개같은 그 신이라고 불리우는 사나이가 구속돼서 다른 사이비 교주놈들 같이 뭐 정명석이나 아니면 이재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렇게 그 죄수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선다 그러면 정말 신천지 신도들이 정말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까. 정말 차마 죽어버렸으면 좋겠지만 차마 그렇게까지는 말 못하겠고 구속되면 그래서 법적으로 처벌받고 그 사기 행각이 드러나면
그러면 정말 신천지 신도들이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이만이 구속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천지 신도들이 가출하고 가정을 버리고 뭐 이혼하고 직장 그만두고 가서 뭘 하느냐. 전도하러 다녀요. 전도하러 다녀요. 걔네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니까 이제 이만희 교주가 구원받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해주면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거든요. 아주 전도하러 다니는데 그 전도가 결국은 신천지 교육장 센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전편에서는 항상 이만희 구속과 그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교육장 폐쇄, 사실 그게 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그전에도 다른 분들도 고소를 한 적이 있고, 저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교육청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어요. 이게 분명히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폐쇄시켜달라고, 처벌해달라, 이런 민원을 넣은 적이 있는데, 교육청 답변은 학원법을 무허가, 무인가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학원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신천지 신도들을 교육하는 종교교육기관이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런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천지에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신천지 교육관, 그 신학원이라고 해요. 센터죠. 그 센터를 공개했는데 306개인가 뭐 그렇게 공개를 했어요.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는데 뭐라고 처음에 그러면서 신천지 신도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그리고 이제 여론이 들끓으니까 나중에 교육생이라고 또 6만 5천 명을 공개했는데, 그 교육생을 공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은 신천지 신도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센터들은 신천지 신도들의 교육기관이 아니고, 스스로 밝혔듯이 신천지 예비신자들의 교육기관이어서 학원법을 위반하고 있던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스스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학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식으로 등록하고 영업하게 하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등록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조장했던 이만희 교주 고발 조치했고요. 당연히 또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으로 치면 학원 원장이겠죠. 그 센터로 치면 센터장입니다. 그 센터장.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지 학원에서 강의를 할 수 있지, 무자격자가 강의하면 실천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센터에서 강의를 했던 강사들, 뭐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신분을 사칭하고 자기들끼리 만든 엉터리 그런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테니까, 그 무자격,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실정법을 어기면서 그곳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적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봤고요. 신천지도 이번 기회에 정식으로 학원법에 따라서, 실정법에 따라서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신고해서 등록된 상태에서 간판 걸어놓고 교육과정을 공개하고 신도들을 받아서 자격이 있는 강사들이 강의를 해야지 그게 적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학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들만 진리라고 우기고 있는 신천지는 왜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이건 뭐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 오늘 고소한 내용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바람이 있어요. 예, 네, 어떤 바람이? 이제 아까 선배 아까 말했듯이 돌아오는 우리 신천지인들을 교회에서 직접적으로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항상 꿈을 꿔왔는데 꿈이 실현되다 보니까 또 다른 꿈을 꾸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가는 범죄로 오니까 신천지 재산을 모두 회수, 환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적 기금을 형성해서 돌아온 신천지인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적, 힘적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돕는 기금으로 좀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 가족 간의 어떤 뭐 상담도 필요하고요, 개인적인 어떤 직업, 진로, 학업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지금 요번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있으니까 막 지자체가 돈을 주잖아요. 어우, 나는 우리 그렇잖아요. 현금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죠? 뭐 선물보다 현금이잖아요. 나는 누구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내가 쓸 국민은 내가 더 잘하니까.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피해 극복이나 자기 현실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바우처 형식이든지 피해자들이 돌아왔을 때 난 좀 그런 구제책이 있어서 돌아올 때 마음 확 돌릴 수 있게. 돌아가면 뭐해, 나 여기 좀 버텨볼래, 이런 게 아니라 나 빨리 안기고 싶어, 나 빨리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마음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먼저 좀 항상 구제책을 먼저 내놓으면 안 되겠느냐라는 거. 당하고 나서 찔끔찔끔 뭐 죽고 나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제 이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런 흔적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고요. 한국 교회는 이제 자신만이 옳고 진리고 이런 공간 출성은 물론 있지만 그런 교만함을 좀 버리고 낮은 자세로 돌아가서 이제 이단교를 좀 배우고 역사도 좀 배우고요. 어떻게 이 사이비가 싸워나갈까의 복음의 어떤 그 질적인 퀄리티를 좀 높여봤으면 좋겠다. 그냥 믿어. 깜깜 믿으면 끝이야. 아, 그냥 뭐 순종해. 이런 게 아니고. 그 이단들과 교리들이 어떤 대별점을 가지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갈 것인지 연구하고 고민하는 데 좀 더 투자하고 교회만 넓혀가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만 넓히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말씀의 순항의 수준들을 좀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 과도기잖아요. 신천지들이 돌아올 때 교회에서 이단 상담소라든지 전 우리 피해자들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꾸밀 거예요. 그런 단체.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상담하고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걸 우리가 연결해주는 그 가운데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정신과 뭐 의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와주고 싶어. 그럼 우리한테 연락을 같이 해주시고 저렴하게나 아니면 뭐 봉사나 저희도 그러면 그 지원되는 어떤 후원금이나 공적 기금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저희도 일하면서 다 회비 내고 해요. 저희는 첫 월급 다 저기 와갖고는 기금으로 다 냈어요. 먼저 더 내시지. 사실은 우리는 뭐가 있어 내기는 개척교회 다 내면서 우리가 여태까지 다 했고요. 청천반환 소송 잘했다고 박수 치지만 지금 우리 다 우리 회비로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소송 비용 많아요. 법정 소송료 변호사님이 내가 지금 갚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일은 돌아올 신천지인들이 벌일 청춘 반환 소송에서 그들이 소송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지원받아서 정말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사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고민들을 우리 해야 된다. 또 다른 꿈을 꿔보고 그 신천지에 있는 그 친구들도 이제 우리들의 자녀고 그죠? 네.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빨리 사회에 돌아와서 그 사회에 합류해서 그죠? 사회에 합류해서 저 사회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됐어요. 그게 국가적으로도 더 유익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사회적 인재들이 다 지금 10만이라는 인재들이 오히려 이거는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말 이후에 더 큰 일을 할 그렇죠. 역량들이거든요. 그렇죠. 생활정권에서 열심히 네. 일해가지고 생활의 회력을 일으키는 네. 친구들인데 네.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대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우리 이 나라를 이끌어나갈 친구들인데 그 이단에 빠져서 그러고 있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그들이 돌아와서 네. 더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하고 회복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조성을 우리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성세대와 어른들, 한국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래서 발음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